새콤달콤 사과는 정말 맛있어. 먹다 먹다 남으면 사과잼도 만들고 달콤한 사과파이도 만들어야지. 어? 쉬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팠는데 에? 누구야? 누가 내 사과를 먹은 거야? 생지야, 무슨 일이야? 구멍 속에 있던 내 사과, 엘리 네가 먹었지? 아, 아니야. 내가 왜 너 사과를 먹어? 그리고 저 깊이 있는 너 사과를 꺼내려면 내가 아마 팔을 질질질질 끌고 다녀야 될걸? 내 팔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넌 인간이라서 똑똑하잖아. 네가 무슨 방법을 써서 몰래 먹은 게 분명해. 진짜 나 아니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생지, 너가 찾는 그 사과를 내가 지금 바로 찾아주겠어. 명탐정으로 변신! 생지의 사과를 누가 먹었는지 내가 꼭 밝혀내고 말겠어. 왜냐? 나의 억울함을 빨리 풀기 위해서. 범인은 현장에 증거를 남기게 돼 있는 법. 자, 현장부터 샅샅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아, 여기. 어? 저게 뭐지? 블럭인가? 우와, 동물 카드? 아, 이 카드에 있는 동물을 만들면 그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어허, 그렇게 되면 완전 쉽지. 그럼 이 동물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기린부터. 허, 오케이, 만들어 볼까? 오, 기린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블럭이 필요하잖아.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오케이. 뭐야? 어? 네 번째는 안 보이는데? 잠깐. 이걸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구나. 오케이. 먼저 요거랑 이렇게 생긴 거 같이 두고 가운데에. 우와, 다리 완성, 다리 완성! 기린 머리 성공! 우와, 기린 완성! 근데 만들긴 했는데 기린이랑 어떻게 만나지? 기린 대체 어디야? 아이고! 아우! 아우 아파! 아 진짜! 어? 기린이다! 야, 이 블록 진짜 신기한데? 아, 기린 안녕! 어머, 헬리 아니니?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 있잖아, 내가 지금 범인을 찾고 있거든. 혹시 너 긴 목으로 땅속 깊이 있는 생지사과 너가 먹었어? 깊은 땅구멍 속 사과? 엘리, 내가 목이 길기는 그래, 하지만 그래. 깊은 땅구멍 속에 머리를 넣을 순 없어. 그러려면 다리를 엄청나게 넓게 벌려야 하는데 그 자세가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긴 하겠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풀을 쉽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긴 하네. 기린 아닌가? 엘리, 이것 좀 먹어볼래? 이번에 가져온 싱싱한 풀이야. 우와, 아니야, 기린 아닌가 보네. 아, 누구지?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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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자. 사자는 동물에 왕이니까 알 거야, 알 거야. 생지의 사과를 누가 먹었는지. 오케이, 사자, 사자, 사자 어딨어? 사자. 여깄다. 사자야 기다려라, 엘리가 간다. 뭐야? 블록 두 개만 있으면 돼?
요거? 오호! 하나, 둘, 끝! 허허! 흔들린다! 예스! 예스! 아, 오호! 요한거다, 준비됐지? 우와, 역시 왕이다. 진짜 화려한 곳에서 사네. 엄마, 깜짝이야. 누가 감히 동물의 왕 사자의 집에 함부로 왔느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니 센지가 자기 사과를 제가 먹었다고 막 오해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의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직접 범인을 찾으러 왔죠. 그래서 그런데요. 사과 드셨죠? 사과 드셨죠? 네? 사과? 내가? 난 그런 맛없는 사과 따위는 먹지 않아. 맞다. 사자는 사과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지?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사자님은 왕님이시잖아요. 그럼 뭐든지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누가 먹었는지 아세요, 사과? 아, 맞다. 아까 보니 손가락 아저씨가 뭘 들고 도망 다니던데 그 아저씨가 들고 간 거 아니야? 손가락 아저씨? 오케이, 역시 단서를 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왕님 고맙습니다. 근데 손가락 아저씨 어디로 가셨대요? 그건 나도 모르고. 모르겠다, 이쪽인가? 손가락 아저씨 발자국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발자국이 저기 끝에까지 있잖아. 금방 잡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손가락 아저씨, 제가 아저씨가 범인인 거 알고 있거든요. 잡힌다. 아저씨. 뭐야, 너 누구야? 저요? 저는 엘리요, 엘리. 근데 아저씨는 뭘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혹시 사과? 이렇게 노란 사과 봤어? 이건 호박떡이라고. 나 혼자 먹을 거니까 탐내지 마. 아, 사과가 아니네. 혹시 사과 먼저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녀석이 날 뭘로 보고. 내가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남한테 양보는 안 하지만 사과를 몰래 먹은 적은 없어. 아이고, 사과 엄청 많으신 분이시네요. 아니, 아저씨가 꼭 사과 범인처럼 막 뛰어가니까 제가 뭐 사과 먹은 줄 알았죠. 아, 근데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 호박떡을 맘 편히 혼자 먹을 장소를 찾는 중이야. 아무도 못 찾게 달나라로 가야겠어. 나 먼저 간다. 어? 아저씨! 아, 정말 나도 가야겠다. 아, 범인 쉽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힘들다. 아, 누구 만들지? 토끼? 그래, 토끼 만들어보자. 정말 범인일까? 토끼야! 토끼야! 그래, 빨리 만들어보자. 자, 토끼야! 달나라에 왔네? 그럼 달나라에 사는 토끼는 어딨지? 어? 어? 토끼 저기 있네? 토끼야! 어머, 엘리, 어쩐 일이야? 아, 나 지금 사과 범인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위에 있으면 사과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과 누가 가져간지 알아? 어쩌지? 방금 손가락 아저씨를 혼내주느라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봤어. 아, 진짜 타이밍 정말. 근데 손가락 아저씨? 호박떡? 응, 맞아. 그 아저씨가 글쎄 혼자 맛있는 호박떡을 먹겠다고 달나라까지 왔다니까. 그 호박떡? 사실 우리가 만든 거야.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땅에 둔 건데 손가락 아저씨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좀 혼내줬어. 아, 욕심쟁이 아저씨.
아, 근데 어떡하지? 생지가 그 사과범이 나라고 계속 오해하고 있을 텐데. 아, 정말. 아, 맞다. 아까 저쪽 땅에서 코끼리가 빨간 걸 막 먹던데. 뭐? 빨간색? 코끼리? 고마워, 토끼야. 코끼리, 너였구나. 어디야? 코끼리, 안녕. 안녕, 엘리. 너 혹시 빨간 사과 먹었어? 빨간 사과? 오. 먹었어. 엄청 달고 싱싱한 사과였지. 혹시 그 사과 어디서 구했어? 어? 땅속 깊은 곳에 떨어진 걸 주워서 먹었는데? 어? 사과가 구멍에 들어갔어. 이쯤인가? 어? 여기 있다. 참 맛있게 생겼구만. 달다 달어. 아이고. 코끼리야, 그거 생지 사과야. 생지가 지금 자기 사과 없어졌다고 막 나를 범인으로 막 몰고 있는데. 아, 어떡해, 어떡해. 코끼리 너가 먹었구나. 미안해, 엘리. 나 때문에 괜히 억울하겠다. 그럼 내가 기다란 코로 사과를 따서 줄게. 생지한테 가져다 줘. 어? 우와, 코끼리야.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생지가 엄청 좋아할 거야. 엘리, 여기 있어. 생지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와, 고마워. 야, 너의 그 긴 코가 너무너무 부럽다. 안녕. 잘 가, 엘리. 아, 내 사과. 생지야. 짜잔, 사과 엄청 많지? 어? 사과잖아! 와, 어떻게 된 거야? 있잖아, 코끼리가 너 사과인지 모르고 그 긴 코를 이용해서 비는 거 먹었대. 그래서 그 코끼리가 너 가져다 주라고 이렇게 줬어. 엘리 고마워. 그리고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우리 이 사과 같이 나눠 먹자. 범인을 찾는 건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너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 우와.